안녕하세요. 드론 축구하느라 바쁜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오늘은 신제품 루머 영상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바로 매빅 3 클래식, 그리고 미니 3입니다. 아니, 매빅 3는 작년 11월 이때 출시되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미니 3는 올해 5월 10일 날 출시했어요. 그런데 벌써 후속작이 나온다고? 네, 오늘 영상은 신제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사실 메인은 이 DJI의 이상한 가격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나온 아바타 리뷰 안 했죠? 사실 몇달 전부터 아바타가 나온다 해서 솔직히 기대 많이 했는데, 가격이랑 구성을 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암튼 이번 영상 끝에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먼저 매빅 3 클래식에 대한 루머입니다. 역시나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이 되죠. 일단 날개에 매빅 3 클래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동안 DJI는 프로, SE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고 동급 안에서도 급을 나눴는데, 클래식이라니 새로운 급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카메라인데요. 이 매빅 3가 자랑하는 듀얼 카메라에서 탐색 기능이 있는 이 망원 렌즈를 과감히 빼버리고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만 탑재를 했습니다. 아마 카메라 외에는 큰 변화를 줄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버전인 매빅 2와 비교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매빅 2는 핫셀블러드 1인치 센서, 그리고 전방, 후방, 측면, 하방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빅 3는 핫셀블러드 마포 센서, 마이크로 포서드 센서가 있고, 망원 줌 렌즈, 그리고 전방, 후방, 측면, 하방에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죠. 물론 장애물 감지 센서의 성능이 더 좋고, 뭐 액티브 트랙, 마스터 샷 이런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더 발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빅 3 클래식이 매빅 3 이름을 달고 나오는데 매빅 2보다 안 좋게 만들 순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매빅 라인업이니까 액티브 트랙, 뭐 하이퍼랩스, 마스터 샷 이런 기본적인 건다 넣어줘야 될 거고, 뭐 그렇다고 장애물 센서를 뺄 수도 없고요, 줄일 수도 없는 거죠. 결국에는 뭐요 카메라 하나 빠지고 아마 뭐 배터리 용량증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이 정도 변화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왜 기존에 없던 매빅 3 클래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냐, 출시를 하냐. 네, 제 생각에는 바로 실패한 가격 정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판매량 부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매빅 3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리뷰 혹시 기억나시나요? 더 이상의 혁신은 없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나오는 드론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뭐 미니든 에어든 매빅이든 뭐안 좋은 게 없어요. 매빅 3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줌 렌즈 추가된 거 말고 혁신적인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바로 매빅 3 출시 가격은 2,199달러입니다. 2016년 10월 달에 출시했던 매빅 프로가 번들이 999달러였고요. 매빅 2 프로는 1,599달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빅 3가 2,199달러에 출시되었어요.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600달러씩 비싸졌어요. 뭐 현재는 좀 세일이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공홈에서 24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이든 예능이든 거의 다 매빅을 씁니다. 이게 취미용으로도 쓸수 있는데 전문가용으로도 쓸수 있는 게 바로 매빅이에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취미를 위해서, 아니면 취미랑 전문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뭔가를 위해서 세일해서 240만 원짜리 드론을 쉽게 살수 있냐? 아니죠. 이게 아예 안 팔린 건 아닌데, 팔리긴 많이 팔렸는데 대박을 못 쳤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식의 스펙을 예측했으니까 한번 가격도 예측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 한 1,9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 예상해 봅니다. 매빅 2 프로보다는 비싸야 될 거니까 매빅 2 프로 1,600달러 잡고 매빅 3를 2,200달러 잡으면 뭐그 사이에 한 300달러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매빅 3 가격이 242만 원이에요.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은 1,765달러 정도 나오네요. 지금 뭐 고환율의 시대죠. 그런데 매빅 3 클래식이 매빅 3보다 비싸면 사실 건가요? 절대 안 사죠.
이게 웃긴 게 지금 매빅 3가 1765달러예요. 물론 외국에서는 2049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만 치면. 자, 그러면은 1700달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매빅 2 프로가 1599달러고 매빅 3 클래식이 1700달러면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죠? 더 나은 모터, 저소음 풀업에 배터리 향상, 마스터샷, 액티브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핫셀블러드, 마포 센서, 장애물 감지 센서, 성능 향상 다 했는데 딸랑 100달러 비싸진다?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JI가 그동안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지 이게 세일하는 그걸 보면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바로 미니 3입니다. 미니 3 프로가 출시된 게 올해 5월이에요. 그리고 미니 3 프로는 뭐 인기가 없진 않았습니다. 물량이 부족해갖고 웃돈이 붙기도 했고요. 지금 중고 가격 방어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니 3가 굳이 나오는 걸까요? 이 미니 3 예상 스펙은 요거 장애물 센서가 빠진다고 해요. 아마 이게 막힐 것 같은데. 48메가픽셀 CMOS 1.3분의 1인치 센서 들어가고 82.1도의 필드 오브 뷰 그리고 조리개 1.7, 4K 60프레임, 세로샷 다 똑같이 된다고 해요. 예상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센서 하나만 빠질까? 사실 미니 2에서 미니 3로의 가장 큰 발전은 이 장애물 센서의 등장 그리고 그로 인한 액티브 트랙입니다. 장애물 센서가 빠지면 액티브 트랙도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방 감지가 안 되는데 액티브 트랙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액티브 트랙이라는 게 어떤 피사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가 전방 감지 못하고 계속 박아버리면 이게 아예 무의미한 그런 옵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방 센서가 빠진다는 건 이제 액티브 트랙도 같이 빠질 거다. 그러면 미니 3가 미니 2보다 좋은 거는 화질, 세로샷, 비행 시간 정도 생각이 되네요. 이 사실 미니 3 프로는 에어 2S랑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스펙이 좋아서 제가 처음에 리뷰할 때 이거 라인업 미스인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혼돈의 라인업이라고. 출시 가격을 보면요. 미니 2가 449달러에 출시가 됐고 미니 3 프로가 기체만 669달러에 출시가 됐습니다. 449 669. 그럼 미니 3는 얼마? 네. 세 자릿수 하나 떠오르죠? 바로 559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니 3 가격은 559달러입니다. 아니면 뭐 600달러쯤 되겠죠? 이게 하나로 따지면은 한 70만 원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70만 원 후반에서 80만 원 정도의 미니 3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나쁜 가격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미니 3가 나오는 이유, 그러면은 미니 3 프로도 잘 팔리는데 굳이 미니 3를 왜 만들까? 이게 첫 번째로는 급 나누기를 다시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원래 매빅 시리즈는 미니, 에어, 매빅으로 이제 세 가지 급으로 나눠지는데 미니 3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에어 2S랑 스펙이랑 가격이 막 비슷해져 버리니까 급 나누기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미니 3를 출시하면서 다시 한번 미니의 가격대를 낮춰놓고 에어 3를 출시하면 이제 미니, 에어, 매빅의 라인업을 다시 한번 이제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아바타입니다. DJI에서 출시한 시네후프 드론이죠. 사실 저는 FPV 쪽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판단은 이제 구독자분들께 넘기겠습니다. 자, DJI 홈페이지에 있는 DJI FPV 그리고 DJI 아바타의 비교인데요. 스펙을 잘 읽어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가격을 볼게요. 현재 판매되는 가격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자, FPV는 직접 조립하고 세팅하고 부서지고 부서지면 수리하고 날리는 이런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이 DJI의 시도는 좋았으나 아마 요거는 이제 FPV는 날리고 싶은데 만들 줄은 모르겠고 고칠 줄은 모르겠으니까 그냥 완제품 사서 쓰고 수리 보내서 수리하자 요런 사람들 말고 누가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